저는 산수 같은 멘토 황지연입니다. 저는 SNU 멘토링에서 미소천사 멘토를 맡고 있는 오승환입니다. 저는 SNU 멘토링에서 마더테레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색조 멘토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은 그림 그리는 동네 언니입니다. 올해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멘토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멘티들이랑 서울대학교 멘토들을 1대1로 연결해서 진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 못했던 사소한 고민들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멘토, 멘티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멘토들과 멘티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활동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가장 처음 봤던 포스터가 SNU 멘토링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도움을 좀 잘 못 청하는 학생이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언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좋은 멘토 형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SNU 멘토링에 참가해서 그런 내리 사랑을 전하는 멘토가 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서 대면 봉사활동에 많이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SNU 멘토링을 찾아보니까 온라인 멘토링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참가할 수 있을 듯해서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했던 첫해 멘티와 함께 서울대학교를 탐방했던 것인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다가 둘만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멘티가 처음에는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멘티가 저한테 중학교 3학년으로 지내는 게 너무 지겹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멘티에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멘티와 제가 굉장히 음악 취향이 비슷해서 매일 글을 주고받을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오늘의 추천곡을 서로 추천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멘티에게 해줄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제 평소 모습, 평소 생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매일 멘티에게 글을 쓰면서 제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멘티에게 공유하면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멘티에게 나는 오늘 어떤 하늘을 봤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되게 소중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게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학점이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SNU 멘토링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귀찮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SNU 멘토링은 누군가 나를 관리해주고 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또 계속 수업 듣고 공부하고 과제하면서 목표만 향해 가는 삶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순간에 SNU 멘토링을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SNU 멘토링은 깜짝 선물이다. 나에게 SNU 멘토링은 거울이다. 나에게 SNU 멘토링은 동행이다. 나에게 SNU 멘토링은 고우이다. 나에게 SNU 멘토링은 비타민이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했고 나 지금 살릴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